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아, 공기가 좀 뭔가 탁하지? 아이, 아직도 장만 안 했어? 아, 장만, 혹시 추천해 줄 거 있어? 아, 또 그걸 모른단 말이야? 뭐야, 나 한 번만 알려줘. 여러분만 아세요. 거울. 비비비비비비비비. 네, 2부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유료 광고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무료구나. 무료 예, 광고 적으세요. 이 무료 방송 아닌가요, 이거? 무료 광고 적으세요. 예. 어?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 아. 루이비통. 이거를 꺾어 줘야 돼. 그러면은 아, 오늘 잠 잘 자겠네요. 이 왜 안 올라가니? 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깔았는 느낌 받는데. 카메라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기분이. 아, 멈췄다. 네, 2부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부에도 그... 되게 재미난 게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아까 잠깐 들은 거로는 이제 먹을 거랑 게임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2부에는 그 소소한 게임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계속 구상해 보세요. 빠르게. 네. 어떤 본인의 게임? TMI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계속 룰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가족 오셨어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셨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우리 세 명이서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지민 씨 방에서 게임 좀 하고 했는데 원카드요? 예, 뭐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여튼 이런 것처럼 뭔가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본인의 TMI를 하나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가볍게 먼저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사람이 게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첫 번째 가볍게. 오케이. 네. 이긴 사람이 TMI를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가위바위보. 잠깐만요. 룰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너무 간 TMI는 아시죠? 뭐? 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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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아니 뭐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죠. 이긴 사람. 사람이라고 방금 제가 룰을 얘기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기쁘네요. 네, TMI. 제 TMI는요, 아, 요즘 아 요즘 제가 콜라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오, 제 TMI예요. 근데 그저께 먹은 건 뭐? 환타를 먹고 있어요. 3부에서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잘 안 먹어요 저. 요즘 물 먹습니다. 관리를 시작했어요. 기빨이지. 네, 게임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미치겠다. 자, 원래 셋이서 하면 정말로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뭐예요? 눈치 게임 1. 1. 자. 자, TMI예요. 요즘에 네. 여기 미국에 와서 정국 씨랑 매일매일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둘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천국의 계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봤었죠, 그거. 혹시 얼마나 아십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속도로는 15 강도로 20분. 20분? 네. 90, 속도가 90으로 뜨더라고요. 그 단위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나 버티는 게 중요하죠? 아니요, 이제 했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아, 예. 유산소를 하고 또 이제 가볍게 또 운동하고 조금 무겁게 운동하고. 네. 같은 게임 반복되나요? 가볍고요?
자, 베스킨 라빈스 31. 하나, 둘, 셋. 1, 2, 3.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임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우리 한번 우리의 친구였으니까. 네, 계속 진행하시죠. 그,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새로운 게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007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죠? 우린 소리 없이, 우리 프로들이니까 소리 없이 할게요, 그냥. 이걸 노렸어요. 저는 좋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이 자 TMI 뭐 있나요? TMI요. 아, 시차가 너무 잘 맞아서 시차 여기 온 일주일간에 거의 저녁 10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어이구야 건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큰일 나겠네요. 이제 이제 슬슬 그래서 늦춰가고 있어요. 아, 예.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4시까지 들어왔거든요. 다시 한국 가면 시차가 맞춰질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제 게임 코너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 좀 틀까요? 타이밍이 되게 좋으셔서 네. 우리 음악 좀 틀까요? 음악 틀면 진짜 갈 거예요, 저는. 게스트가 가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정말 진행을 해주셔야 그쵸. 아 근데 죄송한데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왜 부르셨어요? 외롭지 않아서. 외롭지 않아서? 아 같이 있으면 아니, 같이 있으면 즐거우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진짜 그 원래 오늘 공연을 마치고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 저도요. 근데 저도요. 진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고 나서 냄새를 맡아버렸죠. 복도에 그 치킨의 향기가 너무 퍼져 있길래 같이 먹었어요. 같이 아 같이 드셨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하나로 반 딱 나눠 먹. 전 암이랑 같이 먹었어요. 아 진짜요? 대기업하면서 예. 아. KY가 또 있는데 정국 씨가. 이제 저희 의자팀 형님들보다 더 제 방에 많이 오세요. 네. 예를 들어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또 오기도 하는데 새벽 한 1시 50분? 아 이제 진짜 자려고 이제 슬 눈이 이러고 있는데 똑똑똑똑 그 똑똑똑 정국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똑똑똑 아 예 알죠. 똑똑 똑똑똑똑똑똑똑 막 이러고 독특한 노크 방법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아 그럼 뭐 전달하실 내용이 있는가 해서 아니죠 급하게 나왔어요. 진짜 급하게 나왔는데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국 씨가 이마를 이렇게 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러 왔어요. 1시 50분 아 왜냐면 방이 제일 가까워서 혼자서 있으면 좀 심심해가지고 자주 오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밥 좀 먹어볼까 또 와요. 근데 아.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제 침대에 누워있다 한 2시간 있다 가요 그냥. 독장 찍으러 와요 자꾸. 하루에 3번씩 올라요. 출석 체크구나.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심의방 가는데 이제 전 정국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제 방이었어요. 네, 정국이가 문 열어주고 왔어 하더라고. 나는 정적이 좋아. 자. 아이고, 나도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 어? 아, 뭐 재밌는 거 없나요? 아, 아 여기 뭐 이렇게 상당히 맛있는데 저 다 안 먹었어요. 그만
저는 먹을 거면 밥을 먹습니다. 그냥 맛있겠네요. 다 들고 가세요. 아니요, 저 방에 있는 거 다 뺐어요. 제가 약간 그 있으면 못 참아서 절제를 잘 못해서. 아 그래도 내일 이제 우리가 공연을 마치면은 이제 조금 더 휴식 기간이 좀 주어져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해요. 그럼 그때는 뭐 가볍게 뭐 한번 같이 밥 먹죠? 저 되게 무겁게 먹으려고. 네, 저도 되게 무겁게 먹었고요. 확실히 저는 또 관리해야 돼서 가볍게 먹겠습니다. 가볍게 짠 한번 하고. 제가 관리 못하게 해드릴게요. 아 태형 이거 맛있겠다. 이게 태형이가 가장 심해요. 이런 거 옆에서 다이어트 하고 있으면, 특히 정국이가 다이어트 하잖아요. 젓가락을 지어줘요. 먹여달라. 그때 한창 참고 있는데 진짜 너무해요. 닭강정 악마예요. 악마 다이어트 할 때는. 아 참고 있는데 갑자기 젓가락 지어주더니 먹여달라요. 심지어 그냥 젓가락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찝은 거를 맞아, 이렇게 찝은, 줘요. 맞아. 이렇게 줘서 먹여달라고. 아이 뭐 지금 저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내일 대봐요 한번. 나는 그 내일 밥 먹고 나서 태형이 형 방에 있을라. 요즘 본인이 아니 음식을 다 여기로 시킬 거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 본인이 좀 늙고 있다라는 거 혹시 느끼는 분 계세요? 아 저는 오늘 공연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몸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힘을 줘도 힘들어도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육이랑 뭔가 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탄력이 있었죠. 폐가 아플지언정 근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이게 그때처럼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정국 씨는 좀 힘 빼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부러질 것 같아요. 너는 좀 힘 좀 빼도 될 것 같아. 예전에 내가 아닌 걸 느껴요. 그래서 좀 약간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늘 그 병 무대 하는데 정국 씨가 뒤에서 이렇게 한번 지켜봐줬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한번 몇 개 따라했습니다. 근데 정국이한테 내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무시하고 지나갔어. 나는 그래서 정신 이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태형 씨 내일부터 나오세요. 아니 전 지금 뭐 못해요 지금. 못해요. 다리가 네 다리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네 저는 이제 걷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걷는 거는 참여 가능해요. 걷는 거예요? 신경 써주지 아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네 걷는 건 좀 하려고요. 걷는 거 근데 이게 확실히 운동을 하면은 이런 아픈 게 좀 덜하긴 할 거예요. 맞아요. 여기 주변에 이 근육을 계속 단련을 시켜줘야 활성화를 계속 시켜줘야 이게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더 단단해지고 이게 계속 써주면서 여기 주변을 강화해주면서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야 안 다쳐. 그러니까요. 그 연습할 때 항상 슬피신지 말고요. 제가 그래서 운동화 꼭 신어야 돼요. 꼭. 네, 운동화 샀습니다. 잘 있어요. 제가 꼭 이 다쳐. 왜냐면은 진짜 다쳐. 집에 운동화를 다 버리고 슬리퍼랑 블로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다치니까 제가 이제는 확 느끼죠? 네. 아예 안 돼. 바로 운동화 샀어요. 바로 필라한테 연락해서 필라 필라 왜 이렇게 코에 현대자동차 레모나 필라 레모나 로비동 가면 코에 광원축정 필라 잘리토 일본 보자 3부에서 오겠습니다. 아니야, 이게 오늘 이게 막부입니다. 아, 막부예요? 예, 네, 오늘 막부하고 뭐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뭐 오늘 잊혔던 얘기. 아, 그럼요. 그럼, 네. 그러면은 오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내일도 공연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내일 기자 간담회가 있어서 맞아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희. 네, 일찍 일어나. 네. 공개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죠. 아 그런가? 네.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맞아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내일 아침인데 공개 못할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첫 공연보다 더 힘들어요 내일이. 내일이 많이 정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나는 항상 난 두 번째 공연 나는 건 괜찮더라. 왜냐면 내일 뭐 많이 있으니까. 촬영도 많이 있고 내가 오늘 푹 주무셔야 되니까. 예. 양해를 구하고 오늘 좀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한 글자씩 하시죠. 한 글자는 다 남아야 돼. 한 글자를 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한 글자씩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봅시다. 그래요. 아 계속 돌면서. 그래서 문장 끝날 때 누가 완성을 시키면 돼 그냥. 오케이. 아 참 신기 독특한 게임입니다. 신기한데. 좀 마지막까지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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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볼게요. 정국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민 씨. 다. 아 이렇게 아니에요? 아 이제 아름다 운 아 미 와 오 늘 하 루 동 동? 동 안 하루 아 안 정 이 정? 정 뭐 있어요? 정이 말 정이 해도 할 수 있어요. 아 정이 넘 치 도 로 시 그냥 욕해 안 들려요. 아 간 아니 발음이 간 저 시간 정이 넘치도록 시간 시간을 을 보 넷 습 미 다 끝난 거야? 끝난 건가? 아 이게 계속 이어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네 도 저 히 는 멈 추 겟 멈추 아니 뭐 의식이 흐름 없이 했어요. 멈 추 그래도 그 전에 뭐예요? 그래도 저희는 아 멈추 지 안 을 예 정 일 걸 요? 의문부야 오늘 의문부를 끄네. 사 랑 합 미 다 아 미 하트 뿅. 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다 감사드리고 내일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만하고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웅 씨 덕분에 이렇게 또 네 진짜 대화에 할 시간이 만들어졌고 네 진짜 우리가 진짜 아미 여러분이랑 이렇게 많이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아미 분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행복하게 또 내일 또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팬분들하고 이제 영통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이제 230만 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되는 건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생각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하고 이제 자러 네. 가겠습니다. 저희 네. 또 쉽지도 않아요. 진짜 빨리 쉬었는데. 아, 저는 이제 또 이제 컨디션이 받으러 가야 됩니다.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멀리 하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라보라 비보라 비보라 보라보라 보라보라 비보라 민국 아, 민국 채널. 오케이. 네, 오늘 보라보라 비브라의 게스트죠. 민국들을 민국이를 만나보았는데요. 아, 정말 오늘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는 네. 다음에도 한번 또 초대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불러 주시면 안 되나요? 네, 감사하고 네, 오늘은 이만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씨, 아, 김태형? 지민, 정국.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라이 형.